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MS 프로젝트 2019 고급 기능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효율적인 작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MS 프로젝트 2019 고급 기능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MS 오피스, 그러니까 뭐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와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연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프로젝트 관리 시에 어떤 생성된 각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터링, 그룹화, 정렬, 개요 코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하고 다음으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좀더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프로젝트 계획에서 만들어진 작업들, 그러니까 WBS에서 작성된 작업들의 리스트, 그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필터링 기능 그리고 그룹 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집계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지금 저희가 뭐 기본 시간에 많이 배워보았지만 프로젝트는 수많은 어떤 개별적인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을 위해서 뭐 간략한 프로젝트 샘플들을 만들어 보았었는데요. 실제 프로젝트는 뭐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작업하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수십 개의 작업이 수준이 아니고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작업들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작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BS 상에서 존재하는 개별 작업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작업을 손쉽게 찾거나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떻게 리스트되어 있는 그런 작업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이 잘 보이게, 그러니까 원하는 작업들을 분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정 조건에 맞게 필터링을 해서 볼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작업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류, 그리고 그룹화를 통해서 손쉽게 작업을 찾고 확인을 할때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잘 관리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필터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수작업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 관리 도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MS 프로젝트 2019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에 특화된 어떤 툴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이점은 프로젝트의 어떤 구성을 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저장하고 필요할 때 찾아쓰기 쉽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당연하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몫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정확한 입력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해주고 서치해서 찾아주는 역할은 MS 프로젝트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대한 입력된 작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서치하는 기능이 바로 필터링이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룹화입니다. 어떤 앞에서 배운 필터링이 특정한 조건에 맞는 작업을 검색하는 것이라면은 그룹화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작업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딱그 조건을 입력을 하면 그 조건에 맞게 작업들을 분류를, 그룹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들은 뭐, 기간의 크기라든지, 뭐, 날짜의 범위, 뭐, 그리고 작업량의 크기, 그리고 뭐, 소속, 뭐, 자원의 이름, 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서
작업들을 그룹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터링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필터링은 특정 조건에 맞는 작업을 이렇게 서치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그룹화는 분류된 그룹별로 집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정렬입니다. 정렬은 엑셀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텐데요. 작업을 효과적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우리가 엑셀에서 쓸 때 뭐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전체 작업들이 원래는 이제 순서대로 입력된 작업들인데도 어떤 다른 어떤 조건을 통해서 입력된 조건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정렬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정렬이고요. 그 개요 코드는 다음에 개요 코드는 사용자가 각 작업에 대해서 일정한 분류 기준을 정해서 부여한 다음에 어떤 위에서 언급한 그룹화 기능을 활용해서 손쉽게 내부 분류 기준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개요 코드는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앞서 배운 필터링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어떤 예제 샘플 MS 프로젝트를 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WBS를 입력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 작업 WBS를 통해서 필터링 기능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터링 1번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작업들 중에 지금 보시면은 진척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간트 차트에 보시면은 이 파란색 스케줄 안에 이렇게 직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률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샘플 예제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이 작업들 전체 리스트 중에 완료된 작업만을 골라서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보고자 할때 어떤 식으로 필터링을 하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메뉴 중에 보기로 가셔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터 없음이라는 여기에 가시면 이게 필터를 선택하는 기능 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완료된 작업만 보는 그런 어떤 필터링 기능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작업만 클릭을 하면 여기서 보시면 완료된 작업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간트 차트 진행 상황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가서 여기 보면 지금 작업들의 완료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필터에서 다시 한번 완료된 작업만을 클릭을 하면 100%가 나와 있는 이 작업만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8번 57로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작업 밑에 하위 작업들 중에 지금 작업들이 완료된 100% 이외에 다른 어떤 완료되지 않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어떤 가장 하위 레벨에 있는 모든 작업들은 100% 완료된 작업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여기 보면 뭐 요약 작업이라든지 요주의라든지 중요 시점이라든지 원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작업들을 그 적용된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만 필터링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필터링 기능 중에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보기에서 필터로 가셔서 자동 필터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자동 필터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 작업들의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 이런 각 필드 값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필드 값들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필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자동
필터 표시인데요. 지금은 아까 자동 필터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해제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자동 필터 표시를 클릭을 하면 다시 자동 필터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엑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작업 이름에 자동 필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필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료된 작업만 보겠다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100% 작업이 완료된 작업만 필터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필터 해제를 하면은 모든 필터가 해제가 되고 필터에서 완료되지 않은 작업만 클릭을 하면 100% 완료된 작업을 제외한 진행 중인 작업들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필터링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필터 중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MS 프로젝트에서 정의된 그런 어떤 필터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필터를 하고 싶을 때는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서 예를 들어서 화면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작업만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화면이라고 하고 조건을 포함이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작업만 필터가 돼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여기서 모든 필터를 해제하고요.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날짜를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 필터를 통해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조건들을 이 필터 자동 필터 기능 여기서 보시면은 자동 필터 표시에서 필터 값에서 바로바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자동 필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보기에서 필터로 가시면은 고급 필터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고급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고급 필터란 앞에서 자동 필터에서 다루지 않은 더 많은 필터와 또 사용자의 정의의 필터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에서 테이블에 데이터에서 그리고 자동 고급 필터로 가셔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 창이 열리고요. 작업과 관련된 보기에서는 어떤 필터링할 항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필터링할 항목이 작업에서 하겠다면 작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자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작업이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터링할 어떤 작업에 선택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모든 작업을 할지 아니면 곧 시작할 작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범위를 지정을 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한번 날짜 범위를 지정해서 하는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새 필터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다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뭐 특정 날짜, 시작하는 날짜, 그러면 다음 날짜 이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작업 표시에서 특정 날짜를 시작하는 날짜를 하시고 그리고 뭐 어떤 그 다음 날짜 전까지 할뭐 특정 날짜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 사이에 속하는 모든 작업이 필터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터에서 고급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급 필터에서 약간은 저희가 날짜 범위 지정하는 그런 필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새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필터를 만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새로운 필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터 이름을 사용자가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뭐 새로운 필터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필터 실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뭐 특정 조건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완료율을 기준으로 또 새로운 필터를 만들고자 할 때는 완료율을 클릭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값이 100%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종류의 와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종류의 필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새로운 필터 실습이라는 그런 필터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필터를 만드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룹화를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를 실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MS 프로젝트로 돌아가서요.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기에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라는 섹션에 아까 이제 필터 밑에 보면 그룹이라는 이 그룹 없음이라는 여기에 그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그룹을 하고자 하는 어떤 조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하는 그런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작업은 다 1일로 그 기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일로 된 작업들이 일단 이렇게 그룹화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조건으로 한번 그룹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그 보기에 데이터 섹션에 이 기간, 여기 보면 세 번째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완료와 완료되지 않은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여기 보면 상단에는 완료율 1%에서 99%, 이거는 이제 이 그룹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밑에 완료율 100%, 그러니까 작업이 완료된 작업들만 그룹화를 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된 것과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서 그룹화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에서 그룹으로 가셔서 새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새 그룹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그룹화 기준으로 클릭을 하면 이제 저희가 MS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룹화 조건 말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새로운 그룹을 정의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그 그룹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완료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완료라는 필드 이름을 찾아서 완료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그룹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룹 간격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간격 정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그룹화를 하는 기준이 필드 이름을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는 월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을 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그룹의 이름을 뭐 그룹 실습이라고 한번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그룹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 기본 제공하는 어떤 그룹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사용자 정의에 지금 저희가 그룹 실습 1이라는 그런 새로운 사용자 정의로 만들어진 어떤 그룹화 조건이 있고 여기서 그룹 실습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한 대로 그룹화가 돼서 화면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정렬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실습을 위해서 다시 MS 프로젝트로 돌아가서요. 저희 그 첫 번째 초기 WBS 상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보기로 가셔서 데이터 섹션의 정렬을 클릭을 하시면 정렬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시작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완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MS 프로젝트 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정렬 기준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어떤 사용자가 정의를 하는 새로운 정렬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렬로 가셔서 정렬 기준을 클릭을 하시면 정렬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을 저희가 한번 작업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저희 정렬의 첫 번째 기준이고 이거는 뭐 내림차순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두 번째 기준은 아이디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의 기준을 세우면은 이제 작업의 완료율을 내림차순으로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을 정렬을 하고 그리고 같은 조건 안에서는 아이디 어떤 그 아이디 순서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정렬 기준을 주고 정렬을 클릭을 하면 그에 맞게 어떤 재정렬이 돼서 화면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정렬 기준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지 않고도 뭐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완료 날짜를 기준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 기준으로도 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렬 기준을 통해서 화면에 WBS의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요 코드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코드는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WBS 상에서 이러한 각각의 작업들에 있어서 이 어떤 특정한 이 작업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부서에 배정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엑셀에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드래그 다운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서 이름이 나오고 그 부서에 선택을 하는 어떤 부서를 선택을 해서 이 작업은 어떤 부서에서 담당을 한다는 것을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것을 개요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작업의 뭐 주간 부서를 개요 코드로 처리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개요 코드라는 기능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각 작업들이 배정되는 어떤 부서에 어떤 리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어떤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작업 오른쪽에 그러한 어떤 개요 코드 필드를 삽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일단 기간의 필드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근데 여기에서 클릭을 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간 옆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사용자 정의 필드로 가시는 겁니다. 사용자 정의 필드로 가셔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필드가 뜨게 되고요. 이거 필드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필드의 종류는 이제 텍스트가 아니고 클릭을 하시면 가장 하단에 개요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코드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개요 코드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입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필드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저희가 부서명을 입력할 개요 코드를 여기 개요 코드 1에다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필드를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기를 누르고 부서명 개요 코드 실습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요 코드 1은 부서명 개요 코드 실습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필드에 대해서 사용자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부서명 개요 코드 실습에 코드 체계표 편집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코드 마스크 편집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코드 마스크 편집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명을 넣을 텐데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의 레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본부 가장 상위에 본부라는 어떤 상위 조직이 있고 그 밑에 뭐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 밑에 팀 단위의 어떤 뭐 이런 세 가지 레벨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면은 세 개 행까지 문자를 선택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실습으로 어떤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수준을 일단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레벨이 있다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값 필드 값에 조직도 상에 나오는 어떤 사업부와 팀명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여기 마스크 편집에서 어떻게 두 개의 레벨만 넣기로 했죠. 그러니까 사업부가 첫 번째 레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팀이 두 번째 레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저희가 입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업부와 팀명을 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뭐 A 사업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팀 그리고 나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B 사업부라고 그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팀 라팀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 A 사업부 밑에 가팀과 나팀이 하위 레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팀은 여기서 보시면은 한 수준 내리기를 통해서 레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팀과 나팀은 A 사업부 하위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팀과 라팀도 한 수준을 내리면 B 사업부 밑에 다팀과 라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일단은 코드 체계를 정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닫기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부서명 개요 코드 실습이라는 새로운 필드가 어떤 개요 코드를 통해서 작성이 되었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의 코드 체계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닫기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용자 정의 필드 창에서 이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이제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요 코드 필드가 삽입될 위치에 마우스로 필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필드 설정이라는 어떤 그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드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필드 설정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필드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던 여기 보시면은 부서명, 개요 코드 실습, 그리고 갈로 개요 코드 1을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제목을 저희가 이제 각 작업에 배정할 부서명이기 때문에 제목을 부서명이라고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부서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필드가 나오죠. 여기 필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작업별로 부서명을 입력을 할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WBS 작성을 어떤 팀이 담당을 해야 되는지 입력하기 위해서 부서명 필드에 있는 셀을 클릭을 하고, 여기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아까 입력을 했던 그 레벨에 따라서 그 개요 코드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 정의를 했던 것이 두 개의 사업부, A 사업부와 B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A 사업부 밑에 가 팀과 나 팀이 있고, B 사업부 밑에 다 팀과 라 팀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가 팀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WBS 작성은 A 사업부 가 팀이 하는 걸로, 그리고 개발 서버 구축은 비사업부 다 팀이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입력한 정의한 개요 코드에 따라서 작성된 그런 부서명을 이런 식으로 WBS 작업 리스트 상에서 바로바로 입력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부서가 지정을 하고 작업에 어떤 사업부와 팀명이 나타나게 할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요 코드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개요 코드도 사용자가 정의한 필드의 하나이며, 어떤 특수한 어떤 사용자 정의 필드이고, 이를 통해서 간트 차트 WBS 상에서 어떤 입력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작성된 어떤 MS 프로젝트 상에 있는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작업을 관리할 수 가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았는데요. 어떤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MS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뭐 필터링, 그룹화, 그리고 정렬, 그리고 개요 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셨고,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사용자 정의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MS 프로젝트의 뭐 필드, 테이블, 보기 간의 관계와 또 사용자의 정의 기능, 그리고 사용자가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